4월 1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5일 의정부 성모병원은 나루토 공동체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창희 병원장, 김희철 행정부원장, 김영중 대외협력팀장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나루토 공동체 지강원 원장, 권기한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나루토 공동체 입주자 및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의료 지원, 의정부 성모병원 교직원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장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입소자와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기관의 이념과 영성에 부합되는 면이 있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좋은 선례가 되어 지적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온정이 지속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루토 공동체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1993년 개원해 현재 30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공동체를 위해 지정병원 협약, 가정 간호 방문 등 장애인 입주자와 종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속 있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체 측은 별도의 협약으로 병원 교직원과 입주자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공헌, 장애인식 개선 등두 기관의 필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약은 탈시설을 준비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기관,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서산시 수석 1길 50에 위치한 이곳은 서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서 천여 평의 실내외 시설인 풋살장, 야외풀장, 민속체험관 등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서산 최초 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체 건강은 물론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나 성인들에게 특수체육 활동, 심리체육 운동, 태권도 등의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운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입소하신 이용자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SOK 발달장애인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많은 대회에 참가하셔서 메달 획득과 본인들의 보람을 찾았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도 있고요. 또 나아가 사회의 자립생활을 하는데 많은 보탬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을 계기로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TV 뉴스 권도희입니다. 전북 임실군은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운영하는 버스 투어 상품 명소탐방 시티투어를 4월부터 연 말까지 운영합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전 지역에서 출발해 한옥마을을 거쳐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정호, 국사봉,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김용택의 작은 학교가 있는 덕치진매마을까지 이어져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까지 연계하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토탈 관광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명소탐방 시티투어를 통해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경험해 보시고 다시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실 명소탐방 시티투어는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인터넷 사전 예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임실군은 시티투어를 합리적인 가격과 이벤트로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올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